선수권 대회에서 네. 코리안 투어 15승인데 선수권 대회 우승은 네. 없어요. 챔피언스 투어에도 선수권 대회 우승이 없고 네. 전태현 선수 올해는 이제 둘째 아들이 그 백을 맨다고 그러죠. 디펜딩 챔피언 전태현 선수 둘째 아들 이제 캐디 전한규가 캐디를 하고 있고요. 네. 아, 참 저런 거 보면 부럽네요. 예, 참 이번 그 시니어 선수권 대회는 그 걸으면서 이제 캐디를 쓰면서 네.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모든 선수들이 체력전 예,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캐디 문제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부인이 캐디 메고 형제간에 매는 경우도 있고 또 아들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딸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네. 또 문충환 선수는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요. 네. 아주 굉장히 그 좀 그 아... 분위기가 참 이 좋죠. 네. 우리 문홍식 해설위원께도 선수 시절에 한번 저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하셨죠. 그렇죠. 사실 그럴 여유가 없었죠 그때는요. 그렇군요. 네. 전태현의 버디 팟. 좋습니다. 버디 성공! 전태현. 작년에도 이렇게 롱퍼트가 쏙쏙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작년에도 롱퍼트를 많이 성공시켜서 14언더 바로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도 출발이 좋네요. 1번 버디를 잡으면서 다시 버디를 잡아내면서 2언더 파. 아주 출발 좋아요.